해발 7,000m가 넘는 산들로 이루어진 히말라야 산맥은 세계 최고 높이의 산악지역입니다. 해발 8,848m,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이 네팔과 티베트 사이에 걸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긴 2,500km 이상의 동서로 뻗은 산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눈 덮인 봉우리, 거대한 빙원, 높이 솟은 절벽들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 깊고 넓은 계곡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잠무 카슈미르, 히마찰 프라데시 전역을 비롯해 우타르 프라데시, 서벵골, 아싼 등지에 걸쳐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빙하들이 산계의 주요 산맥인 대히말라야 산맥과 카라코람 히말라야 산맥 사이에 발달해 있으며 눈이 녹아 흘러내리면서 북인도의 여러 강들로 유입됩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 인도에서 유일하게 눈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인도를 연상케 하는 뜨겁고 숨막힐 듯한 날씨와는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식민지 시절 영국인들을 위한 여름 휴양지로 개발된 히마찰 프라데시, 우트란찰, 잠무 카슈미르 등에는 뛰어난 자연경관의 휴양지가 즐비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영국식 건물들이 더해져 이국적인 풍경도 연출되며 현재는 평소 눈과 겨울을 접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위한 겨울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인더스, 갠지스, 브라마푸트라 강이 북쪽 산악지역과 남쪽 고원지역에서 많은 토사를 운반 퇴적시키며 형성된 비옥하고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이들 지역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여러 강들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농업이 집중적으로 발달했던 곳입니다. 북부의 서벵갈, 비하르, 우타르 프라데시, 하리야나, 펀자부주 대부분을 차지하고 아싸과 라자스탄주까지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타르 프라데시, 마디아 프라데시, 비하르, 서벵골, 라자스탄 등 5개 주의 인구만도 5억 명이 넘을 정도로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인도반도를 이루고 있는 고원지대인 데칸 고원은 지질학적으로 대부분 고대에 형성된 결정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지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지역은 동고츠, 서고츠 산맥 및 북쪽으로 뻗어 있는 빈디아 산맥, 사프라 산맥을 경계로 다른 지역과 구분됩니다. 서고츠 산맥은 고원의 서쪽 끝에서 남북으로 뻗어 있으며 아라비아 해 사면과 벵골만 사면의 분수계를 이룹니다. 데칸 고원을 흐르는 대부분의 하천이 서고츠 산맥에서 발원하여 벵골만으로 유입됩니다. 데칸 고원은 북쪽의 빈디아 산맥을 사이에 두고 갠지스 평원과 이웃하며 빈디아 산맥은 북인도와 남인도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고원 남부 끝에서는 동고츠 산맥과 서고츠 산맥이 만나 닐기리 구릉지대를 이룹니다.